했던 1위 했던 팀하고 아까 전화 아까 했던 미션 통과한 친구 넣으시면 됩니다. 거기서 저 약속 지키는 게 맞겠죠 여러분. 네,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번 이렇게. 반응이 안 좋아요. 원래 그래요. 추워서 그래요. 여 악수 한번 하시고요. 네. 나와서 네. 여자는 아, 한번 안아세요. 악수 한번 안아주고 네. 일 안 생각하지만 알겠냐. 다시 한번 손잡게 해줄게요. 네, 다시 한번 손잡고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악수 한번 하고 네. 자, 알겠습니다. 하이파이브 한번 할 수 있어요. 하이파이브 잘합니다. 사진 한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우리 다 같이 찍을까요? 네.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주인의 계신 이쪽 보시고 이쪽으로 서세요. 빨리 서서 앉으세요. 여러분들 손 다 부위 한번 하시고 다 같이 찍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앉아서 앉아서 네. 아니요. 아니 그럴 거 없어요. 제가 안 쓰겠습니다. 자 앞에 보시고 아 이거 왜 찍으라고요? 아 내가 찍으라고? 아 나 졸라 짱나네. 내가 보고 사진 찍으래요. 미쳤네 저기 진짜로. 네. 자 아 사진 찍죠. 네. 일로 오세요. 네. 사진 찍겠습니다. 네. 보시고 네. 준혜씨 네. 여기 보시면 네. 우리 뒤에 다 부위하고 있어요. 다 같이 부위해 주시고 사진 찍겠습니다. 다 같이 자 하나 죄송한데 머리 나와가지고요. 네. 자 갑니다. 하나 둘 아이고 너무 지금 밝다. 네. 자 하나 둘 셋 저 또 물리서 찍고 다시 다 같이 우리 부위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. 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지금. 네.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면 앞으로 보시고 중에 있으면 궁금한 점이나 뭐 묻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 네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분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굿. 그런 거 좋아해요. 그런 거 편한 거 같아요. 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. 뭐 전화번호에 물으면 뒤진다 하겠죠. 내 거야. 여기는 내 이름. 네. 여기 공유예요 얼굴이요. 공유라고요? 네. 질문 사항. 키가 몇이에요? 키가 몇이에요? 아, 저요? 저 65입니다. 아 65. 네, 니는 키 몇이에요? 184입니다. 184. 키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65 맞습니다. 그리고 쇼핑방 거기 OST 알고 아, 오셔서 네, 맞아요. 그렇죠? 그거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무반주로 괜찮죠? 소리 질러! 이런 게 축제의 매력이잖아요. 제가 지금 노래가 뭔지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쇼핑방 노래 까먹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알죠 당연히. 저 잠깐만 야 여기서 다 들어가라 지금. 네 한번 갔어요? 네. 야, 어떻게 부르지? 아 귀여운 남자. 아 귀여운 남자요? 이렇게 축제잖아 소통이지 소통 이렇게 하는 건. 네 우리 보내지 말까요? 12시까지 있을까요? 속된 말을 좀 가사 보자라고 하거든요. 되게 가사 잘 못 외워가지고. 아, 네. 괜찮아요. 그래도 들었으니까. 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? 꼭 듣고 싶다. 근데요,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아이유 씨하고 목소리가 좀 많이. 저요?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? 아, 그 더 낫다, 맞죠? 아이유 씨보다 더 낫죠? 목소리가. 그럼 박수 주셔야죠. 그런 의미에서 아이유 3단 고음을 다른 가수분들 네.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아 예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할게요. 그거 내려가라는 것들 많은데 지금 내려가라지 내려가고 빨리 자 내려가고 다음 곡 들려주실까요? 어, 예 다음 오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 아 향수 뭐 쓰시는가요? 향수요? 네 어, 향수 딥티크 걸 할 건데 네. 이름이 어 아카시아 향수 나 아카시아 향수 나는 거예요. 네 나요 지금 나 굉장히 많이 나요. 향수 안 들었는데. 살 냄새인가 봐요. 저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셨는데 네. 어, 다음 노래 되게 우울해요. 물 갖다 드릴까요? 네 아니 아니. 물 목마르신 분들 맞죠? 물 좀 주세요.
네, 물 좀 드시고 하세요. 편안하게. 아, 자리에 앉아서 하실래요? 어, 의자 갖다 드릴까요? 아, 괜찮습니다. 아니, 서서 의자 앉아서. 서서, 서서 하는 게 괜찮아요? 앉아서 하면 괜찮은데 그럼 못 가잖아. 계속 12시까지 잡아 주는 거지. 물 줬어요? 어, 알았다, 알았다. 자, 물 드시고. 자, 다음 곡 듣겠습니다. 여러분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인데요. 어, 다음 노래는, 어,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, 제가 처음, 어, 첫사랑과 이별하고 쓴 노래예요. 에버레스트에서 출시하는 노래인데, 그거 들려드릴게요.